2022년 10월 5일 오후 3시입니다. 원래 제가 오후 4시 40분에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오후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라이브 약속을 빵꾸를 내네요. 펑크 말을 조심해야죠. 오후 방송 주제는 이제 금리 인상, 이게 이제 미국 정부도 괴롭다,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이 암호화폐 실사용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프리카가 선진국이라니. 요 얘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게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대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국회 금융위원회 국감인데 여러 가지 자료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거래소와 관련된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업비트, 빗썸 이런 문제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요 얘기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녹화로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저도 이제 국감 관련해서 좀 취재를 계속 할게좀 있어가지고 계속 번번이 이렇게 되네요. 자, 우선 이 기사부터 좀 보시죠. 아프리카 지역에 암호화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체인얼리시스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제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하라 사막 밑에,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굉장히 크지만 사하라 사막 위쪽하고 아래쪽이 다르거든요. 사하라 사막 위쪽은 지중해 연안이어서 뭐 이집트라든지 뭐 알제리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하고 관련이 더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중동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이니까 여기도 좀 다르죠. 여기는 산유국이니까. 근데 사하라 사막 밑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저개발 국가이고 뭐 일부 뭐 석유가 있는 곳도 있지만 굉장히 좀그 발전이 안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의 암호화폐 이용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프리카에 뭐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이런 나라가 아프리카 쓰는 게 뭐가 대수냐 이러실 수 있겠는데, 자,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이남 지역이 전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예요. GDP 2.2%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중에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경제 규모가 2% 남짓이니까 뭐 미미하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암호화폐 트랜잭션의 비율도 2% 정도라는 거예요. 전체 그 그러니까 글로벌리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트랜잭션은 2% 정도라는 거예요. 전체 GDP 사이즈도 2%고 트랜잭션도 2%예요. 아프리카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거예요. 글로벌 사이즈로 보면.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다른 투자 수단, 다른 경제 수단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걸로 송금을 한다든지, 금융은행도 많이 있고, 인터넷 뱅킹도 있고, 그런 걸다 하죠. 다 하는데 아프리카는 그런 것이 잘 발달돼 있지 않아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더욱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풀리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GDP의, 글로벌 GDP의 2% 정도인 국가가 트랜잭션을, 전체 트랜잭션을 2% 한다는 얘기는 진짜 있는 힘껏 다 이걸 쓴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또 트랜잭션 비율이 16%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좋건 나쁘건, 아프리카가 암호화폐 이용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 정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대안적인 수단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프리카 작은 나라, 아프리카라고 하는 경제가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말 송금하고, 뭐, 결제하고,
투자하고 이런 수단이 별로 없는 그런 지대에서 그런 경제 영역에서 암호화폐를 정말 잘 쓰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투자 수단이 있고 페이먼트 할 수 있고 뭐 송금도 하고 뭐 이런 그 우리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들이나 이런 데는 되게 좀 두려워하죠. 암호화폐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기존의 금융시장하고 충돌하거나 규제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지금 내일부터 국회 정무위에서 국감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업비트가 지난 5년간 코인 상장한 거하고 폐지한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47% 정도들은 폐지가 됐다. 이게 이제 국회 윤창현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건데 업비트의 경우에는 334개를 상장을 해가지고 그중에 157개를 상장 폐지했다. 그래서 47%를 폐지했고 업비트는 단독 상장은 117개고 빗썸은 264개를 상장해서 그중에 72개를 상장 폐지해가지고 상폐 비율이 27%나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다 상장을 시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럼 김치코인 뭐 시덥지 않은 것들도 다 상장시켰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버린 거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책임감 없이 상장을 마구 시켰다 이런 비판도 가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업비트나 빗썸이 지난 2년 사이에 확 컸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엄청나게 컸죠. 조 단위로 돈을 벌었으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뭐 NFT 이런 뭐 웹3 이런 산업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대 대형 거래소들이 정말 책임성 있게 행동을 했는가 돌이켜봐야죠. 커다란 힘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상정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비판이 나온다면 겸허하게 이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이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상장을 했으나 그리고 이게 발전시키려고 했으나 무너지는 것도 있다. 자, 그러면 무너지는 걸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벤처 캐피탈 또는 스타트업들도 10개가 나오면 그 중에 2개만 성공하고 8개는 실패해요, 확률적으로. 따라서 절반 정도 상폐가 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확률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높다고 볼 수도 없어요. 업비트나 빗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나 빗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생태계를 북돋우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막 너무 비판만 할게 아니라, 아, 참 그렇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업비트나 빗썸이 어떻게 해가겠다.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감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괴로워요. 왜냐하면, 미국이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채권, 국채 이자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갔다는 건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10년간 이자가 1조 달러 늘어난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금리 인상은 괴롭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액면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미국은 발권력이 있죠. 달러라고 하는 그 종이돈을 막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면 돈을 찍어요. 그래서 부채도 많은 거고 지금 연준이 그걸 알면서도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달러의 어떤 가치를 보호하면서 미국의 경제 패권을 보호하면서 경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 달러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금리 올리고
달러 살포하고 다시 경기 나빠지면 다시 또돈 살포하고 또 인플레가 오거나 그러면 또 금리 올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먹을 수 없다. 미국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도 큰 나라고요. 유럽도 큰 나라고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언제까지나 1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살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글로벌 경제가 다 같이 잘살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이거 알아요. 미국이 멍청한 나라가 아니에요. 연준도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행정부 내에도 많고요. 월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기본적으로 월가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다 압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문제가 된 대통령의 그 XX 발언, 그다음에 뭐 바이든을 욕한 거냐, 뭐 미국 의회를 욕한 거냐, 이런 논란이 된이 IRA법. 당장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요. 미국이 IRA법, 인플레, 뭐, 감소법, 이런 걸 통과시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세액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48초 만나갖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아시아, 한국, 유럽, 다이 법에 문제제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자기네 나라, 전기차만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냐. 예를 들면요. 미국 내에서 전기차 1등은 테슬라예요. 2등은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만 좋차고 이렇게 세액을 차별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동맹이야? 동맹 아니라니까?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는 동맹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삐죽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만 삐죽 나온 게 아니고 일본도 문제 삼고 있고요. 유럽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이거 잘 해결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치가 중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그거 뭐 48초 만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뭐 통화 수합 해주세요.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자기네가 가려우면 등을 대고 긁어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긁어주면 돼요. 대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미국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대등하게 해야 돼, 대등하게. 아니,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런 거 있죠. 아니,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한반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힘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굽히고 들어가서 뭐할거 없다고요. 당당하게. 야, 이거 문제 있다. 그리고 통화수합도 너희들한테도 좋은 면이 있으면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걸 뭐 해달라고 쪼르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당당하게 또 하고, 정치적인 건또 정치적인 것으로 동맹으로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건또 군사적으로 필요한 거 같이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당장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거 보면 미국도 지금 후들리는 거예요. 아시아, 일본, 유럽 이런 데서 지금 삐쳤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이제 동맹을 좀 관리하라는 거죠. 야, 경제적으로도 좋지만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래야지. 이런 움직임이 미국 내에 있잖아. 이럴 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괜히 뭐 가가지고 정말 쪽팔리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쪽팔리게는 욕이 아니에요. 그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이런 거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러시아도 문제예요. 러시아 얘네들도. 얘네들도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근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뭐 이게 안 풀린다고 해서 뭐 핵잠수함을 뭐 북극으로 보내고 핵 어뢰, 핵 열차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이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겁박하려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 푸틴이라는 사람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토나 미국이 겁을 먹고 어우 겁난다. 우크라이나 당장 내주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꼬여 있어요. 전략이 잘못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러시아가 핵단추를 눌러요? 자살행위죠. 그럼 왜 이렇게 그 강대강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힘을 뺏어야 됩니다. 어떻게 힘을 뺏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힘 있는 자들한테 대응을 할 때, 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굴하게 나가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너희도 얻는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힘 있는 자들이 굽힙니다. 자, 러시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업비투도 제가 비판을 했지만, 빗썸의 이정은 전 의장이 내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그동안 빗썸이 했던 뭐 아로하나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오해다 이거는 그 오해가 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해결하겠다.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컴 아로하나 코인 상장과 코인 급등락과 관련해서 빗썸 내에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와서 의원들 앞에서 얘기하면, 처음엔 좀 쪽팔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빗썸이라는 조직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죠.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쪽팔리게 48초 동안 바이든하고 만나갖고, 정상회담 했고, 쪽팔리지만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오라는 대로 가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쪽팔릴 수 있는 거예요. 빗썸 이정훈 의장도 좀 몸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어저께 제가 그 법원의 그 공판에서 보니까 뭐 나오셨더라고요. 공판장에는. 근데 이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얘기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 숨을 필요 없어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의 책임이죠. 이정은 의장은 빗썸의 오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설명하고 우리 부하들이 우리 회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오해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왜안 나오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오셔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꼭 나오셔서 얘기하고 건설적인 얘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업비트에도 업비트에 이제 두나무 그 이성우 대표가 출석을 하신다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막 뭐라고 질타하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이성우 대표는 아주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뭐 해명할 거 해명하고 설명할 거 설명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블록미디어는 혁신을 지지하고요. 아프리카의 그런 어떤 저런 움직임, 정말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혁신을 바라는 우리 독자들,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고요. 이따가, 제가 이제 오늘 오후 보통 4시 40분에 방송을 해왔는데, 일단은, 녹화로 방송을 했고요. 내일 오전 7시 40분에 저는 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